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그녀가 누구를 초대했더라도 꺼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doesn't mind whomever she He doesn't mind whomever she invited.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Whatever Luna says, I will not listen 같은 경우에 whatever Luna says는 명사절이다, 양보의 부사절이다?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whatever Luna says 대신 쓸수 있는 건 그렇죠. No matter what Luna says. 상관없이 란 뜻이라 했습니다. No matter는. No matter 뒤에 뭐 what이 이렇게 오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엇이든 no matter 상관없이 루나가 말한 것이 no matter what이든 간에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는 안 들을 거야. 무조건 안 들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I will not listen 부분이 뭐 it 같은 거라든지 뭐 him이라든지 he라든지 이런 뭐 명사를 집어넣을 만한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no matter who comes 같은 경우에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다? whomever comes 하면 어디가 틀렸게? whoever 그렇죠. whomever 하면 안 되죠. 네. whoever comes죠. whoever comes, I don't care. 그래서 no matter who의 뜻을 누구든 no matter 상관없이 그래서 comes 하는 사람이 누구든 오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no matter who comes, I don't care. 그 다음에 he doesn't mind whomever she invited 같은 경우에 whomever she invited는 명사절이다, 양보의 부사절이다. 이번에 명사절이죠. 왜냐하면 he doesn't mind 뭐 사람일 테니까 뭐 him이라든지 her 같은 걸로 그는 그를 싫어하지 않는다, 꺼리지 않는다 또는 그녀를 꺼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whomever she invited는 다른 표현이 no matter she invited가 아니고요. 뭐로 바꿀 수 있다? Anyone whom she invited로 바꿀 수 있다. She가 invited 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래서 이 any에 대해서도 전번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뭐뭐라도라고 해석하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화면 잘 볼만합니까? 이 정도면? 예, 네, 다행이다. 그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일단 읽고 뜻 Do anything that you want to do. do anything that you want to do 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하라고 한 거죠, 지금. 해라. anything. 어떤 것이든. anything은 anything인데, 어떤 anything that you want to do. 네가 하기를 원한다인데, 다다 떼버리고 관계사절이니까. 네가 하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하세요. 그러면 anything that you want to do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do it. 그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nything that you want to do가 하는 역할은 명사절이다 아니면 양보의 부사절이다? 명사절이죠. 그래서 do anything that you want to do 대신 쓸수 있는 똑같은 표현은 do whatever you want to do로 바꿔 쓸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읽고 뜻 I will give the movie ticket to whoever loves movies의 뜻은 나는 영화 티켓을 줄 것이다.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누구든지. 그렇죠. 나는 그 명화표가 하나 생긴 모양입니다. 영화표를 줄 건데 그러니까 뭐 whoever loves movies의 뜻은 영화를 사랑하는 누구에게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영화표를 주겠다고요? 그럼 같은 표현은 Get to anyone who loves movies. 그렇죠. Anyone who loves movies.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I will give the movie